차가울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불닭을 먹을까? 아, 불닭이 아니라 불족발을 먹을까? 아니면은 뭔 개소리야? 엠파이 닭가슴살을 먹을까? 고심 끝에 제가 여러분들께 맛있는 불족발을 보여드리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채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아시죠? 뭔지? 이런 족발을 먹으면 따라오는 이 반찬들 너무 맛있는데, 제가 먹고 싶었던 건 바로 다름 아닌 이거였습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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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no!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밥을 부르는 불족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지만, 이 차가울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냐? 제 남편이 이제 운동을 하는 이제 제가 조금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사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를 먹어야 되냐? 그래서 아, 고민되네. 그래서 솔직히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이거. 이거에다가 밥을 그냥 이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살을 빼면서 더 얻는 게 많으니까 지금 당장은 참고 이거와, 제가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요.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서 양파와 함께 어제 양파를 많이 다듬어 놨거든요. 양파와 닭가슴살을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야? 불족발을 볼 때 표정과 양파와 닭가슴살을 보는 표정이 왜 이렇게 천치만별이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완전? 완전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남편께 양보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진짜 참아야겠죠? 참고 나중에 살 빼서 더 많이 먹으면 되니까. 아무튼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